예, 뒷산으로, 예, 뒷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218m 봉산 정상에서 안전 테스트 겸 QRP 운영하러 올라갑니다. 예, 새소리 쪽. 예, 봉수대 460m 은평 트레일 봉수대 460m 나왔습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여기 싱어도 있습니다. 싱어 어렸을 때 먹던 겁니다. 이것 좀 아까 시다 신맛이 나달까요? 아직 어렸을 때 먹던 맛 그대로입니다. 어렸을 때는 간식거리 없어 이런 걸 간식을 씹어먹고 그랬죠. 싱어입니다. 여긴 싱어가 있습니다. 어떤 책은 싱어가 없었다던데, 이 책에는, 책이 아니라, 여긴 저 싱어가 있습니다. 350m가 남았습니다. 꺼내서, 예, 전개하고 있습니다. 일단 걸어가지고, 저쪽으로, 예, 땡길 예정입니다. 7매가, 예, 제프 안테나, 예, 7매가 제프 안테나, 제프 안테나가 가설합니다. 오늘 혼자 왔기 때문에, 이 에레멘트 20m를 혼자 가설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생각해서, 나무 틈 사이에, 벌어진 틈 이제, 예, 얘를 꽂아서, 이렇게 당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게 천천히 풀어지게, 안 꼬이고, 풀어지게 되겠죠. 네, 엘레멘트 20m, 20m를 체결해서 저쪽으로 했습니다. 저쪽에서 당길 것입니다. 딱 체결됩니다. 네, 엘레멘트 가설됐습니다. 여기, 제판대로 바른 여기 있습니다. 네, QRP 장비가 주파수 세팅됐고요. 네, 패드를 꺼내서, 히어를 꺼내서, 예,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비 세팅 완료입니다. 예, 아무도 없으면 오토시큐. 예, 오토시큐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시큐 계속 내보내고, 이제, 2m 안테나를 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습니다. 해발 215m 봉산 정상. 좀 전에도 카피가 됐었는데 제가 잠깐 여기 테이블에서 일하고 있어가지고 오니까 안 나오시더라고요. 뭔가? 예, 지금 버터플라이 조립해가지고요. 예, 버터플라이 조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상태 좋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후견 신호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DS1 CWM 연회 2차량 킬로킬로짜리 버터블 오버. 네, 2차량 킬로킬로짜리 버터블. 예, 신호 아주 좋습니다. 버터플라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신호 꽉 차게 아주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H랑 KKC, DS1, CW. 예, 교신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븐트3.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세븐트3. DS1, TBN, 여기는 H1 킬로킬로 차례입니다. 현재 봉산 정상 215m 정상에 있습니다. 안테나는 그 트윈 델타 루프, 예, 안테나 만들어 테스트 중입니다. 아, 성능은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 스테이션이 안 나와가지고, 예, 거리 측정 못하고 있습니다. 예, 가까운 데는 했고요. 여기는 은평구, 예, 구산동에 위치한 봉산 정상입니다. DS1 TBN, 여기는 H1 킬로킬로 차례 포터블 오버. 맞아요. HL1 킬로킬로짜리 DS1 TBN이고요. 여기서는 기계성의 시골 레포트는 60dB까지 다 들어와요. 근데 보이스가 조금 적은 거는 리그 차이인가요? 마이크 차이인가요? 하여튼 신호는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경기 파주입니다. HL1 킬로킬로짜리 DS1 TBN 경기 파주 오바. 네, 아이 파주까지 잘 되네요. 아, 여기는 요 핸디 VS7R. VS7R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당국이 외부 마이크 없이 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역전 신호도 지금 간격하게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이 안테나는 팔자 지향을 가지는데요. 예, 그쪽하고 방향이 조금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교신의 응답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신호도 뭐 플러스 60dB로 예, 메타 끝까지 부터 강력하게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좀 덥고요. 어제보다도 더워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갈날입니다.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DS1 TBN 파주, 여기는 H1 키로 차리 서울 오버.
HL1 키로키로 찰리 포탑을 DS1 TBN 경기 파지입니다. 예, 의원님 반갑고요. 또 남은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븐트 3 오버. 예, 교진 감사합니다. 세븐트 3.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은평구 구산동. 은평구 구산동에 위치한 봉산입니다, 뭐? 네. 은평구 구산동이라서 꽤 멀네, 그래도. 강 건너네요. 여기는 강동화동, 조그만, 서남하수주장공원이라고 있어요. 뭐요, 네, 그 가양동. 가양동, 그 창교. 창교, 그 옆에. 뒤에서는 IWR, HL1 키로키로 차리 포터블입니다. 예, 신호 좀 약하긴 약해요. 예, 그 다음 페이딩 현상도 약간 있습니다. 핸디를 쓰시는 거 보면 봅니다. 안테나 상태에 따라서, 이게 숙여지면 또 신호가 약해져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테스트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DS1 IWR, 여기는 HL1 키로키로 차리 포터블 오버. 네, HL1 키로키로 차리 DS1 알려주세요. 네, 신호, 아, 저, 실력이 한 번 높였죠. 훨씬 나은. 그래요, 아마, 조심했다 타버리겠네. 증상이 약한 분이라서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많이 만나보십시오. HL 키로키로 차리 디스나이 룰라 스탠바이입니다. 예, 교신 감사합니다, 세븐트 3.
네, JS7 BTS, BTX 국장님하고 교신. 교신하셨습니다. 키어? 아주 마음에 듭니다. 네, 오토시큐어? 오토시큐어에 들어가겠습니다. 제포 안테나입니다. 너 엘레키어 아 좋습니다. QRP 가이 좋습니다. 이제 교신 끝나고 이제 내려갈 겁니다. 내려가서 또 자전거 타고 저쪽 응암동을 거쳐서 증산동으로 이동합니다. 187km, 베이징 947km, 홍콩 2086, 캔버라 8388, 오우. 독도 442km, 워싱턴 11186km, 오타와 1534km 됐다 봅니다. 예. 뽕산정 운영을 마치고 하산 집으로 이동합니다. 서울 시내 전경입니다. 서부 지역입니다.